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청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이렇게 예. 캐주얼한 것도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정장도 잘 어울리시고 정말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몸매가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칭찬으로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사실 요즘 장이 좋다 좋다 그러는데 스윙을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장은 좋은데 네. 뭐 폭발적으로 가는 종목을 찾으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어쨌건 뭐 네. 전체적으로 장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좋은 종목들로 좀 기다려서 인내하신다면 꼭 저는 좋은 수익을 결과를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 한 시간 알차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하고 혼자서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뭔지 함께 체크하는 시간 좀 알차게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2-00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올려주시고 발빠른 상담과 함께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언제나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푸짐한 선물도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승부사님의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비법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네, 저희 추첨을 통해서 USB로 다섯 분께 저의 비법이 담긴 경호꽃처럼 달고 달아서 액기스를 모은 것 그리고 또 이제 2분기 좋아질 종목들도 담았습니다. 야, 그런 것들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아주 농축돼서 담겨져 있는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내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이 시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승부사님과 보다 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열어놨습니다. 바로 노란톡을 활용해서인데요. 노란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명승부사님 지금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지금 바로 캐신 다음에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난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깔끔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렸는데 그냥 놓치시는 분 없으시겠죠? 지금 바로 이 방법들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지금 또 발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죠. 종목상담 119는 저 명승부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그리고 또 이제 밸류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 샵 3772로 요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도 가능하시니까 유튜브로 또 여기 유튜브와 문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또 선물이 있습니다. USB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제가 2분기에도 좀 좋아질 종목들을 몇 개 담아놨는데 벌써 그런 종목들이 개별주들이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분산해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3,200을 앞두고 있고 또 코스닥도 다시 1,000까지 왔어요. 자, 뭐 기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이 1,000까지 왔는데 수익을 좀 못 보신 분도 있겠죠. 뭐 올라갈 폭이 이제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의 상승은 고점을 논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왔는데 이제 폭발적으로 장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외인 기관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도 우상향으로 갈 테니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우량주 또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대형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지금 기회입니다. 다 기회라고 보시고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주에서 이거는 뭐야 할 정도로 저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가 뭐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요 주식 종목이 이제 미국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이슈로 강하게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정도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두나무 관련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 또 많은 개인분들이 좀 물려 계셔서 슬퍼하던 종목이었는데 그게 바로 또 LG화학이었죠. LG화학도 최근에 외인들이 또 다시 매수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협약이 잘 해결된 이후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형주들은 큰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였다라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짧은 조정 기간에서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 업종 대표주들은 꼭 한 주라도 편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투자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은별 씨에게 돌려 선물 타임 소개 들어봐야겠죠. 자, 은별 씨 한번 불러볼까요? 은별 씨. 네, 여러분들 본격적인 배당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16일 역대 최대 금액의 배당금을 배당 시즌에 맞춰서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식의 매력은 수익률도 있지만 제때제때 나오는 배당금의 매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 성향이 각자 다르죠. 배당금을 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선호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빠르게 회전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각자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상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1:1 맞춤형 상담, 오늘도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알차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 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명승 부사님께서 잠시 후에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좋은 선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상담 119의 한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명승 부사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번호 기억하시죠?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명숭 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이 시간 끝나기 바로 전에 당첨자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신청한 USB가 당첨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수요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귀중한 자료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명숭 부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수요일 1시간밖에 없어서 다들 너무 아쉬우시죠? 그러신 분들은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림판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하는 방법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를 통해서 명승 부사! 명숭 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참여 방법 다양하고 정말 많은데요. 이 참여 방법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기다리고 있는 명숭 부사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명숭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종목 상담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저 MVH 코리아 6,320원 10%요. 예, MVH 코리아 6,300원에. 6,300원에 비중이 10%요. 비중이 네. 많지 않네요. 근데 네. 6,000원에서 1,000원 이상 좀 하락해 있어요. 그렇죠? 네. 1,300원. 어쨌건 뭐 손실을 좀 발생하고 계신데 요 종목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저 뭐 USB에 드리는 이 이론과 거기에 대한 공부 자료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차트적인 것과 또 내용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죠? 좀 됐는데 그때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좀, 때 네, 그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못 팔았어요. 아, 못 팔았는데 떨어졌다 갑자기 막 네. 팍 떨어지고 주식이 이거 뭐 저 왜 떨어지는 거야? 그죠? 왜 떨어지는 거야? 잘 올라가다가. 참 주식이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네. 이 회사가 어쨌건 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뭐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랑 또 뭐 부품주, 그리고 뭐 건설업도 좀 영위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에서 자동차 부품도 좀 만들고 있고. 뭐 인도에서도 뭐 자동차 부품도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저 오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왜 올랐는지. 뭐 그때 당시는 자동차 애플과 카카와 관련해서 뭐 기아차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뉴스가 꺼지면서 뭔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좀 되돌아온 겁니다. 더 이상 못 오르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시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꼭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월봉 보시면은 이 월봉에 이 볼렌저 밴드 이렇게 있잖아요. 빨갛게. 그거보다 너무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그 위에서는 매수하면 좀 위험해요. 이 월봉에 이제 볼렌저 밴드 같은 경우를 좀 기준선으로 삼아서 대충 보시면은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오랜 경험으로 주식을 보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뭔가 이 월봉 볼렌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사면은 꼭 주식이 들어와서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급등을 많이 했던 시기에 월봉이고 일봉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죠? MVH 코리아도 여기 뭐 한 1년 내내 뭐 4,000원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나도 사고 싶어져서 사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조심하라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이제 많이 급등하는 걸 쫓아가지만 않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은요. 요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두 달, 세 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목표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는 있는데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는 좀 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6,000원에 팔아야 되나? 저는 일단은 뭐 6,0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 뭐 조금 더 비중을 뭐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뭐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비중 10%니까. 네, 아셨죠? 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부터는 이제 매수가 중요해. 매수가. 네. 이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보다 내가 어디서 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네.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좀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시청자분 좋은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수분이 굉장히 많으신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아, 네네. 다행이시네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6,0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제가 대신 한번 구호를 외쳐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외쳐서 그런가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아, 네. 네, 저희 응원의 메시지 나오면요. 가위바위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시청자님께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에 한 번 더 돌립니다. 혹시 가위바위보 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아, 네네. 네, 주먹, 가위, 보 중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그 셋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네, 이기셨고요. 그럼 이번에 시청자님께서 한번 구호를 간단하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과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지.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외치셨으니까 좋은 선물 나올 것 같거든요. 햄버거 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세트 드실 때쯤에는 수익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발빠른 상담과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오늘도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종목상담 119 저희 혼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두 번째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핸드폰 하신 다음에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저희는요. 명승부사님의 비법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종목상담 119 이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면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죠? 명승부사 이 네 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19 7시부터 진행을 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볼게요.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예, 이렇게 종목 해결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노란톡에서도 뭐 접속하기 어려우신 분들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 MVH 코리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아,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명승사님 반갑습니다. 노란톡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저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종목은 덴티움이고요. 아, 덴티움. 예, 예, 예. 매수가가 42,050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예, 42,000원에서 50원. 네. 예, 비중이 40%인데 이거를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7만 원까지 났다가 네. 최근에 좀 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네. 좀 걱정이 돼서 이거 팔아야 되나 그 얘기를 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죠? 7만 네. 원까지 갔댔는데 장이 천이 갔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좀 떨어졌어. 하지만 어쨌건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덴티움 이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우리 이제 뭐 50대들 60대 분들 또 40대 분들도 이제 점점 임플란트 할 나이가 된 거예요. 임플란트 할 나이가. 자, 근데 지금 대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할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 네. 그죠? 게다가 이 중국에 가보시면은 중국의 분들도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치아 상태가 솔직히 좋지 않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이빨이 저 치아가 까마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 수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세계적입니다. 덴티움도 이거 아주 좋은 회사고 제가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덴티움 또 있잖아요. 딴 거 오스테 임플란트 네. 그런 종목들이 저는 아주 좋게 보여요. 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 그래서 이게 예. 제가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라서요. 예. 네. 그게 제가 설명 차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에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왔던 이 6만 8천 원, 7만 원 자리가요. 이제 월봉 이제 볼렌저 밴드죠. 볼렌저 밴드. 보통 이제 100% 맞진 않지만 저도 이제 월봉에서 덴티움은 제가 볼 때 7만 원까지는 상승할 겁니다라고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볼렌저 밴드가 이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바로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바로 없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저는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고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도 차트적으로 뭐 회사 내용이야 뭐 나무랄 데도 없고 최근에 그리고 디오나 이런 쪽도 실적이 무지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최근에 덴티움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덴티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6만 원, 100원 정도에는 저는 추천주로 좀 해보고 싶어요. 6만 100원 정도라면. 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좋은 조정입니다. 일목에서 이 두터운 벽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뭐 더 잃을 건 없다. 수익 본 거를 더 까먹을 건 없다. 그럼 된 거죠. 네. 어쨌건 뭐 이거는 이제 지금 꽃놀이 패입니다. 더 뭐 네. 까먹을 건 없고 또 다시 오를 좋아질 것만 남았다. 이제 시간적인 게 필요하겠죠. 아셨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뭐 요 돌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보수적으로는 6만 원까지 됐는데 뭐 돌파한다면은 저는 중장기로도 이제 코스닥도 저는 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덴티움은 좀 보유하시라. 근데 비중이 너무 많긴 해요. 그래서 30% 정도 보유하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자, 저기 차후에 예. 그 치과용 의료 장비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가져도 될까요? 치과용 의료 장비 주도 있고 뭐 덴티움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또 바이오도 요즘에는 제약주들도 가격 메리트가 좋아요. 그리고 바이오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를 좀 보셔야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이오 기업도 어딜까요?
현대일까 삼성일까. 저는 그래도 이름 있는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뭐 더는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받으셨어요? 아, 네. 아, 이렇게 웃음꽃이 가득 펴 있는데 제가 그 웃음꽃에 더욱더 큰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돌림만 돌려볼게요. 이 덴티움이 네.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의 수혜주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습니다. 돌림판에 시청자님의 장수도 기원하고 많은 분들께서 오래 사시라고 장수합시다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장수합시다. 장수합시다 모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몸에 좋은 치킨도 좋을 것 같고요. 아메리카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 정말 튼실한 치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너무너무 맛있는 치킨이고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즐기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장수하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 수익 구간인데 문자나 뭐 전화상담 해도 되나? 이러한 생각 들으셨다면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명승부사님께서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거 좀 자세하게 1대1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USB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명승부사님의 노하우를 아주아주 응축해 놓은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저희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또 수익난 분도 축하드리고 또 선물도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습니까? 네, 미래 컴퍼니. 미래 컴퍼니? 네, 평당가 4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또 이제 뭐 개인분들이 많이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네네.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매수를, 이 기업을 사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예. 그런 걸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렇죠. 조금 올라갈라 하다가 좀 행보하다 좀 떨어져 버렸네요. 아, 예. 이 종목이, 가격은 의외로 비싸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네. 그죠? 4만 원, 3만 원 하고. 그래도 몇만 원 하면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져서 코스닥 천시대인데 홀로 땅굴을 파고 그죠? 네 맞습니다. 야, 뭐 이렇게 최근에 반도체주 요즘에 다 좋은데 제가 반도체주는요 세계적인 기업을 보셔야 돼. 제가 모란톡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전공정 후공정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P 무슨 K 저 G 뭐 이렇게 영어로 시작되는 거. 그런 종목이 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집니다. 게다가 삼성과 힌트를 드리면요. 네. 삼성의 파트너여야 돼요, 무조건. 아하. 삼성하고 삼성에 납품하고 있냐? 그거부터 아셨죠? 시청자분들도 예. 삼성하고 납품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저 미래 컴퍼니가 제가 볼 때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예, 적자. 예, 적자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다 보면은 언젠가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어떤 저 우리가 주점을 하나 치킨집을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적자가 계속 예. 이어지면은 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제가 볼 때 신용도 많고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내려와봤자 뭐 단기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하락이 한 3만 400원까지는 내려오는데 또 지지선도 네. 있어요. 주봉이 이게 올라봐야 근데 43,000원 제가 보기에는 올라봐야 43,000원 게다가 일봉에도 이게 최근에 하락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볼렌저밴드와 이제 일목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최근에 2월 달에 역전이라고 그래서 주가의 매도 사인이죠. 주가를 좀 비중을 줄여라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호전이라고 일목의 이제 구름대를 돌파해야지 되는데 이 점점 여기 오른쪽에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두터운 데는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아도 이거는 지금 많이 내렸다고 해도 제가 뭔가 매수하기가 꺼려져. 좀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반등 치고 또 빠질까봐. 차트가 그래요.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회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많이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 비중이 몇 프로라 그랬었죠? 20%입니다. 아, 20%예요. 이거보다 그냥 저 대기업들 10% 정도 옮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냥 저 세계적인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 손절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수익 나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잘 올라요. 뭐 LG 화학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나라에 부품에서 꼭 삼성에 납품하고 있느냐. 근데 그 주식도 예를 들어서 PSK나 뭐 원익 IPS나 이런 주식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 코스닥이 급나갈 때 그럴 때 사야 돼. 그럴 때. 참 힘들죠. 근데 지금 뭐 신고까지만 좀 비중을 좀 그런 쪽으로 옮겨가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저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성부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네. 시청자님께서 좀 의기소침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더 속상해요. 이번에는 제가 시청자님한테 기운을 드리기 위해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구름대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 구름대를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구름대 돌파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굴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예, 구름대 돌파! 돌파합시다!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로써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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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민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하니까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정말 시청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께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 제가 또 알차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시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저희 종목상담 119와 함께 그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상담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명승부사님의 뭐 상담도 상담이지만 비법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5분을 추첨해서 USB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고민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또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분들 또 문자와 유튜브로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문자로 저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USB 선물을 드리도록 하니까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자, 문자 종목 좀 보겠습니다. 문자로 우리 상담하신 9474님께서
동성제약. 동성제약을 13,5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래요. 비중이 20%인데 동성제약 정노환, 정노환 잘 팔릴까? 정노환. 요즘 정노환을 드시는 분이 있는지 저도 그래요. 근데 뭐 세븐에이트도 있죠. 이거 보면은 정노환이 좀 덜 팔리니까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화장품 사업다고 좀 그런다는데 뭐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이 정노환이 잘 안 나가서 그러는지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 못해요. 뭐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이 제약주도 바이오시밀러라는 제약 기업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제나 뭐 기업 내용을 잘 봐야겠죠. 정노환을 계속 만들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어마어마한 거를 만드는 기업이 또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또 과거 같은 전자로 시작했지만 부도난 전자도 있잖아요. 뭐 롯데전자도 있고 무슨 전자도 있고 전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살아남은 기업을 한 개다. 그중에 1등 기업을 꼭 선택하세요. 제가 볼 때 동성제약 좋은 회사인데 1등 기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저는 목표가를 12,500원을 한번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또 마찬가지로 일목에 두터운 짱돌이 하나 있다. 이 짱돌 뚫기 너무 어려워. 짱돌 이거 힘들어. 아셨죠? 그래서 이 볼렌저밴드 상단까지만 보시고. 근데 최근에 제가 제약주를 욕할 수가 없어요. 최근 제약주가 가격 메리트도 있고 바이오주들도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물타지 마세요. 자꾸 물타다가 대주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5423님께서 웹젠. 와, 웹젠 예전에 저도 게임 좀 한참 했을 때 웹젠에서 나왔던 뭐 게임 뭐죠? 한 2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름도 기억 안 나. 자, 근데 요 웹젠도 이제 게임주로 상당히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이 개인들이 매매로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보시면 이 월봉입니다. 이거 뭐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모선지에다가 뭐 저 도돌이 운표, 그죠? 이거 어려워. 주봉 월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그럼 이거 보시면은 한번 쭉 봐봐. 이 볼렌저밴드 하단에서만 사면 수익 나잖아. 어떻게 되든 쉬운 주식인데. 그럼 제가 볼 때 얼마에 저 같으면 사겠느냐? 저는 한 3만, 그죠? 급할 이유가 없죠. 3만 7천 원 주면 살까? 할까? 그럴 것 같아요. 뭐하러 오르는 날 많이 사요. 근데 어쨌건 4만 3천 원에 비중 5%니까 버티세요. 4만 3천 원. 그래도 최근에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니시네요. 그리고 5만 원까지 찍은 이후에 나름 조정해서 산 것 같은데 뭐 회사가 저는 게임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K 뉴딜 종목에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상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YJ5658님이 SFA 반도체가 안 간다고요? SFA 반도체가? 잘 가던데? 아이고. 야, 이거 뭐 좋은 거 가지고 어제도 나름 그제도 한 6% 오르고 좋은 주식 같은데 8,090원에 매수해서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반도체 주니까. 저는 SF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익이 났는데도 시원하게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야. 제가 저 말씀드렸던 HMM도 이번 주는 놀고 있잖아, 쉬고 있잖아. 근데 제가 볼 때 이 반도체 섹터 장비주들은요 좋습니다. 근데 이번 월에 이 주식이 와야 될 가격적인 월봉 볼렌저밴드가 8,500원 정도에 있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목표는 늘긴 하지만 이 종목도 좀 등락이 심하기니까 저는 뭐 중장기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중장기로 좀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상담 되셨길 바라면서요. 자, 또 종목 뭐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고 우리 유튜브 또 문자로 좀 못 해드린 분들은 또 노란톡에 오셔서 제가 또 섬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 선물 빠르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동성제약 상담받으신 9474번님. 아, 입에 침이 마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입에 기름칠을 할 수 있는 한번 선물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치킨 넣어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입이 반짝반짝 마르시는데 기름칠을 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군요. 네, 시청자님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다니 그래도 저희 동성제약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웹젠 게임주를 매수했는데 좀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423번님이고요. 빠르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다! 우리 상사님께서 웹젠, 정말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이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저희 웹젠 상담 받은 시청자님께서는요. 지금 바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JGY5658번님. SFI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잘 들으셨죠?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빅사이클, 반도체 빅사이클과 함께 시청자님의 수익도 빅하게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고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고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 유튜브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에게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종목상담 119가 1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시간 빠르게 찾아와요, 여러분들. 오늘 명승부사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1시간이 너무너무 짧다고 느껴지셨다면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네 글자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드렸는데요. 또 중요한 시간이죠. 명승부사는 또 어떤 관점으로 증시를 보고 있느냐, 또 명승부사가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느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과 뭐 다음 주까지도 지난주나 지지난주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유동성 장세, 워렌 버핏 오은께서 얘기하셨다. 채권 투자로 증시가 막 떨어졌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워런 버핏께서 이 바보들아 채권 투자할 때가 아니야. 주식시장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저도 워런 버핏 말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근데 뭘 들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 업종 대표주나 우량주도 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저 종목 진단하는 거 보면 소형주, 작은 주식을 매매를 통해서 너무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리의 수익은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로 어려운 것들을 사서 인내하고 참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쨌건 좋은 장이 온다. 큰 장이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동성 장세 함부로
고점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장이 올 수 있다.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관심주. 저의 관심주와 함께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두 달째 HMM만 들고 오니까 이제 저 사람 또 HMM이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할래. 그냥 하나만. HMM 하나만 합니다. 여러 가지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올랐는데 별로 폭락을 안 하죠, HMM이? 자, 관심주죠. 자, 어쨌건 지난 두 달 전부터 제가 22,000원대부터 좀 관심 있게 집어넣고 계속 가져왔던 HMM인데 그때 이후로도 뭐 만 원 이후로도 상당히 뭐 35,000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지. 그죠? 다른 주식처럼 막 와, 많이 올랐다고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현기증이 많이 납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연봉 보면은 월봉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아니에요.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오르려면 한 이만큼 올라야지 많이 올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HMM 그렇다고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조종 올 때만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운임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사상 최대입니다. 실적을 이 정도 내는 기업이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는 좀 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쉬어갔어요. 이 주봉을 보시면 근데 보시면 이 볼란저 밴드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지난주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 2주를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래도 뭐 한 3만 뭐 2천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또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목표는 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뭐 지난번처럼 이제 상징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뭐 들고 있다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상징적으로는 뭐 26,000원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6,000, 7,000 사이 오면은 저 기회다. 안 오면 말고 그리고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이번에 4만 원까지 한번 제가 보유를 해본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 있네요. 35,000원까지만 단기로는 또 장기로는 한 4만 원, 5만 원까지 그때 가서 이제 또 목표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 실적이 매우 좋고요. 최근에 이제 해운업이 좋아지니까 동국제강 후판 관련해서 동국제강 엄청 가잖아요. 포스코도 가고 동국제강 막 철강주도 막 움직이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바이오나 스몰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게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약은 약사에게, 또 주식은 명승부사에게, 명승부사가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드리고 한 주간 또 좋은 투자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한 한 시간 유익하고 알찬 시간 되셨나요? 명승부사님의 비법, 노하우를 가득 담은 USB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오늘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당첨자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분 번호 뒷자리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뇌가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고 당첨이 되셨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으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원활하게 USB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오늘은 요 7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은요. 1시간 빠른 6시에 종목 상담 119 시작이 됩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1시간 빠르게 저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시간 함께하겠네요. 그러면요. 내일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라겠고요. 수익도 많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